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지프 체로키 2.4 론지튜드 하이 AW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13만 5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앞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다음 측면으로 돌아와서 링크쪽에 스크래치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3.53으로 4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살펴보시고 도어쪽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도 3.59로 45% 이상 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하네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있고 2열 폴딩 해주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35,887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주차 보조 기능 있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주행 모드 전자식 파킹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 220V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판망은 없습니다. 중속조 힌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중속조 힌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불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조 힌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조 힌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지프 체로키 2.4 론지튜드 하이 AW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